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민중학교 황상호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남부 코로나 피해 상황은요, 뉴욕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LA시도 자택 격리를 5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마트나 길거리에서도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연방정부의 1,200달러 지원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인 ILS가 이번 주부터 자격요건이 되는 주민들에게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시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ILS가 주는 1,200달러,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추가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4월 11일부터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ILS가 1,2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가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느냐 하면 2018년이나 2019년도 연방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은 추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ILS가 세금 보고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과 철도 연금 베네핏 등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도 추가 세금 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추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이 내용입니다. 이분들은요, 총 소득이 연간 1인당 12,200달러가 되지 않아서 굳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또 홈리스나 최근 감옥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추가 세금 보고를 해야지 1,2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 기본 조건은요,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앞선 내용은 영주권자냐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도 되는데, 이 non-filer들은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SSI 수령자는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금 전문가들은 SSI 수혜자들도 일단 신청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SSI 수혜자도 권고 대상으로 추가 세금 보고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non-filer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irs.gov에 가서 Simple Tax Return 방법을 하면 되는데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보고할 양식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1040 폼보다 요구사항이 적습니다.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할 때 웹사이트에 들어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지, 생년월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면허 번호,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소셜 넘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7세 미만 부양자가 있다면 그 부양자의 소셜 넘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IRS가 이 계좌로 바로 돈을 보냅니다.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체크가 발송되는데요. 그러면 은행 계좌로 받는 사람들 이후에 체크가 발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심플 택스 리턴을 신청하면 제출 후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ILS에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제대로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has said payments will start going out by the end of the next week for people whose
direct deposit information is already on file with the IRS. 그러니까 IRS에 이미 그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은 다음 주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200달러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Social Security recipients should expect to see the money deposited into their account later in April. 그리고 Social Security 그 수혜자들은요, 4월 달까지 이 1200달러가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IRS가 will start sending out paper checks in May.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페이퍼 책으로 발송되는 사람들은 5월까지 이 5월에 이제 그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체크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MBC 4월 12일자 그 기사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쟁점을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IN 넘버 소지자도 그 1200달러 경기부양 혜택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In the CARES Act, the IRS sends direct payments of $1,200 to anybody who files a tax return, blah blah, social security number, not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넘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이 CARES Act 법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a group of Democratic lawmakers wanna amend the CARES Act so that every undocumented immigrant who file tax returns with an ITIN. 그래서 ITIN 넘버인 사람들도 기존에 계속 세금 보고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그 의원들이 그 CARES Act 법안을 개정하도록 이제 그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ITIN 넘버 소지자들은 CARES Act가 말하는 1200달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는 Just the News입니다. 이 쟁점 또한 중요하죠.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 ITIN 소지자가 있다. 이분들을 같이 이제 세금 보고를 했다면 나는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ug Rand라는 사람이 있네요. 오바마 화이트하우스 시절에 이제 이민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Boundless Immigration의 co-founder라고 합니다. 이분이 marketplace.org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If you are US citizen with a social security number but on your tax return you've got a response or If you are a U.S. citizen with a social security number, but on your tax return, you've got a spouse or a kid, and they are undocumented, then nobody in the household is going to get a check. 그러니까 세금 보고할 때 아내나 아이들 중에 그 undocumented인 사람을 그 같이 보고하면 그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이 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ITIN 소지자가 있고 그분들 함께 그 세금 보고를 했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1200달러를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전문가도 말을 보태는데요. Julia Gallet 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I assume that the logic is that federal government did not want to pay money to be going to unauthorized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논리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승인받지 않은 이민자에게 어떠한 돈도 들어가는 것을 그 원하지 않아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쟁점 3. 소셜 넘버는 있지만 서류 미비자다. 나는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홈랜드 시큐리티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오버스테이드에서 서류 미비가 된 사람들 총수가요. 66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Congressional staffer close to the stimulus direct payment process.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의회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taxpayer who filed a tax return for 2018 and 19
with a worker eligible social security number will receive a direct $1,200 stimulus payment from IRS, regardless of their current immigration status. 그러니까 현재 서류 미비 상태라고 하더라도 2018년과 2019년에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1,200를 사실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 크리코리안이라는 그 이미그레이션 스터디의 센터의 Executive Director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There's no system in place that would enable Social Security or IRS to screen out people who shouldn't be getting these checks.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Social Security와 IRS가 그 이 체크를 받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을 스크린해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2018년과 2019년에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보고한 사람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그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You could have been in a status for several years and your social security number doesn't expire. Social security doesn't check whether you are still lawfully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그 굳이 이제 이 당국들이 서류 미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서류 미비며 세금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1,200가 사실상 주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Undocumented folks paid more than $27 billion in federal, state, and local taxes in 2017, according to New American Economy. Legal immigrants contributed even more, almost $380 billion. 그 서류 미비자분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주와 연방 지역에 270억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합법 이민자들은 3,800억 달러를 냈다고 하고요, 세금으로. 그렇다면 지금 그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 이민자들의 거의 14분의 1이 해당되는 세금을 주나 연방 지역에 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이분들이 합법 이민자들이 $1,200를 받는다. 그러면 14분의 1인 최소한 $85.7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단순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0입니다. $0. 이게 말이 됩니까? $0.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200를 받더라도 이제 이거 어려운 처지에 있는 undocumented 우리 이미 사회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어떻게 그 non-filer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